Hi friends, we're here in the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엘룰 이제 일곱 번째 달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결케 되는 시간이죠.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ששון ושמחה ישיגו ונסו יגון ואנחה. It's very poetic Hebrew. And it says 시편의 말씀 시로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Well, that's a promise of hope for us. 이것은 우리를 향한 소망의 약속입니다. 매우 어려운 지금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시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늘의 시온과 땅의 시온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긍정적인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온이라는 히브리어는 표지판, 이정표라는 의미를 또한 갖습니다. 이 땅의 시온 가운데 하늘의 시온이 임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우리의 마음 안에 대로가 놓여지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우리가 함께 영 안에서 이 대로를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